나도 비싼 폰 사서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. 어허! 도깨비 욕술은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다. 그러고 그렇게 욕심부려서 남한테 자랑하려는 거는 명품이라 하는 게 아니다. 사치품이다, 사치품. 그래, 맞아. 그리고 김현우, 너 핸드폰도 멀쩡하잖아. 에이, 그래도 갖고 싶은데. 자꾸 그랬을 때 없이 욕심 부리면 마몬이 찾아온대. 마몬? 그게 뭐야? 마몬은 탐욕의 악기다. 인간의 헛된 욕심을 이용해 먹는 사악한 귀신이지. 누군가 큰 욕심을 부리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겠다. 그 사람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물건으로 몰래 변해갖고 말이다.